서울의 한 학원가. 학생들에게 학원을 몇 군데 다니는지 물었습니다. 이슬 학원이요? 영어? 과학 과외? 국어 과외? 영어 학원. 한 3개, 2개 정도 다녀요. 7개 정도 다녀요. 또 다른 학원가도 사정은 마찬가지. 보통이 100만 원이 넘고요. 뭐 중학교 때는 사실 더 많이 들어갔어요. 7개를 다녔어요. 일단 300, 400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듯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사상 최고인 27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도 전년보다 5.8% 늘어난 43만 4천 원으로 특히 서울은 처음으로 6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으로 커진 불안감 탓인지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이 2016년 이후 최대인 8.2%나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그 불안 요인들 때문에 사교육 증가 요인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안착이 되면은 오히려 이제 사교육 경감에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지난해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 근절 등을 포함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학원 수업을 솔직히 많이 다닌 애는 훨씬 더 잘하긴 해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교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